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조롱할 수 있고요,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죠. 그런데 그 승리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승리로 인하여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승리한 인생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핍박의 시간들을 걸어가며 사울과 같은 사람도 만나고 요나단과 같은 사람도 만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주변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행복한 것은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친구들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소명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비록 우리들이 승리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가장 소중한 우정을 얻고 기억할 만한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에 참 복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동역자 요나단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역자인 요나단이 되어주셨나요? 오늘 이 엘라 골짜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사람 요나단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 요나단이 되었는가?